울산공항의 특수경비대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초과 근로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부당수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 휴게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했다는 건데 한국공항공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공항 출발장이 텅 비었습니다. 비운 항시에는 경비대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인데 이 경우 해당 임무를 맡은 대원들은 공항 내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포함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 현장 대원들은 휴게 시간도 근무표상에는 근무로 명시돼 관련 대원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표상으로 명시된 만큼 일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데 근무표상에 전부 다 근무라 돼 있으니까 다 이게 돈인 거죠. 또 근무표상 밤 10시까지 근무로 돼 있어도 관행적으로 조기 퇴근이 이루어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근무표는 22시까지 근무라 분명히 돼 있는데도 2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른 야간 근무자들도 비행기 없는 시간에 같이 근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근무 행태는 수년 전부터 이어졌으며 올해 초 특수경비대원들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하지 않았고, 근무표는 편의상 1시간 단위로 작성했을 뿐, 실제 퇴근 시간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무표가 기준이 아니라면 어떻게 실 근무 시간을 산정해 급여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